2001년 7월 4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던 중국집 주인 A씨. 울산 중구 옥교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던 그는 새벽 2시 50분경 담배를 피우러 건물 입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A씨는 지하 주점 쪽에서 정체 모를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에 이끌리듯 지하 주점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간 그는 곧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두 명의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주점 안에서는 살려달라는 한 여성의 간절한 목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하루 전인 7월 3일 오후 7시 주점 주인이던 40대 여성 김모씨는 평소처럼 주점에 출근했습니다. 혼자 손님을 상대하고 있던 그녀는 오후 9시 30분경 종업원 박모씨의 전화를 받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박씨는 주점의 종업원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김씨와 박씨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주점에 손님이 많을 때면 박씨는 주점일을 거들고 김씨에게서 약간의 일당을 받곤 했습니다. 당시 전화통화도 자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편의상 박씨를 종업원이라 칭하겠습니다. 종업원 박씨는 10시경 단란주점에 왔고 둘은 함께 주점 영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7월 4일 새벽 1시경 50대 남성 4명이 주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주점의 중앙 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30분쯤 후 20, 30대로 보이는 3명의 남성들이 주점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곧장 주점의 룸으로 향했고 주문을 받기 위해 주점 주인 김씨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홀에 있던 손님들이 목격했습니다. 이후 20여 분 정도 술을 마저 마신 50대 남성들은 계산을 마치고 주점을 나섭니다. 더운 날씨에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던 건물 2층 중국집 주인 A씨가 주점을 나서는 이들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주점이 좀 한가해지자 종업원 박씨는 새벽 2시 17분부터 4분간 지인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30여 분 뒤 TV로 영화를 보고 있던 중국집 주인 A씨는 건물 계단 쪽에서 나는 소란스런 소리에 가게를 나섰습니다. 평소 건물 계단에 소변을 보는 취객이 많아 혹시나 또 누군가 노상방뇨를 하는 것은 아닌가 확인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건물 입구에서 남성 3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들은 금방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그러자 담배를 피우러 건물 입구로 내려온 A씨는 지하 주점에서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점 중앙홀 직사각형 테이블 옆에 엎드려 있던 주점 주인 김씨는 중국집 주인 A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쓰러졌고 중앙홀 안쪽 원형 테이블 뒤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던 종업원 박씨는 간신히 살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중국집 주인 A씨의 뇌리에 순간 건물 입구에 있던 3명의 남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들의 행방을 쫓기 위해 곧장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이들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곧바로 주점으로 돌아온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이 새벽 2시 52분. 2층 중국집에 가족이 있다는 것이 생각난 그는 얼른 뛰어올라가 가족들에게 문단속을 하라고 한 뒤 다시 주점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이 오지 않자 새벽 2시 57분 재차 신고를 한 A씨. 잠시 후 3시경 주점에 도착한 경찰과 119 구조대는 현장을 확인합니다. 주점 주인 김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종업원 박씨는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급히 종업원 박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부검 결과 두 피해자의 사이는 실혈사, 즉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상처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점 주인 김씨는 오른쪽 옆구리와 등 그리고 머리에 총 다섯 곳에 무언가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에 생긴 상처는
뱃속에 장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큰 상처였습니다. 한편 종업원 박씨는 배와 가슴 쪽 네 군데를 찔렸습니다. 사건은 종업원 박씨의 통화가 끝난 새벽 2시 21분에서 중국집 주인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2시 52분 사이 발생했습니다. 단 31분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이 가진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으신 분은 알고 계신 정보가 자칫 선입견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아예 모르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제시할 정보만으로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흉기의 종류입니다. 두 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흔을 분석한 전문가는 여러가지 종류의 흉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먼저 주점주인 김씨의 몸에 남은 상흔은 날카로운 날이 한쪽에만 있는 칼, 종업원 박씨의 몸에 남은 상흔은 양쪽에 날이 있는 칼에 의해 생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점주인 김씨의 몸에 남은 상흔 중 오른쪽 옆구리에 남은 상흔은 다른 상흔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얇고 긴 형태의 다른 자창과는 달리 넓게 벌어진 형태의 상흔이었습니다. 넓게 벌어진 상흔 사이로 내부 장기가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흔을 할창이라고 합니다. 할창의 극단적인 예시는 도끼로 찍힌 자국입니다. 이 경우 두꺼운 도끼날 때문에 상처가 넓게 벌어진 형태로 남게 됩니다. 주점주인 김씨의 오른쪽 옆구리에 남은 상흔은 도끼에 의한 것처럼 넓은 상흔은 아니지만 식칼이나 회칼과 같은 얇은 칼로는 남길 수 없는 형태, 즉 두껍고 무거운 날을 가진 칼이나 톱니가 있는 칼로 만든 상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총 3가지의 칼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흉기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주점주인 김씨의 눈썹 주변에 남은 둥근 곡선 모양의 상처는 망치에 의해 생기는 상흔과 유사했습니다. 또한 종업원 박씨의 이마와 두피에는 둥기에 스친 듯한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망치와 같은 둥기까지 총 4가지의 흉기가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 추정됩니다. 4가지의 흉기가 사용된 점을 보면 범인은 최소 2명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칼은 그렇다 치더라도 망치와 같은 둔기를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범인들이 애초에 망치를 챙겼다, 즉 범인들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주점을 방문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주점주인 김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른 칼의 모양을 추정해보고 여기저기 살펴보던 중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식칼이나 회칼보다는 두껍고 무거운 날을 가지고 있는 잠수부용 칼을 검색해보던 중 절반 정도의 제품에서 칼 손잡이 끝부분에 둥근 모양의 쇠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혹시 둥기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둥근 모양의 상처가 이 쇠에 맞아 생긴 상처는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범행의 둔기, 즉 망치가 사용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평소 칼을 소지하고 있던 범인들의 우발적 범행의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볼 두 번째 쟁점은 현장 증거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 감식반이 주점 중앙홀 한가운데 기둥과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지문을 채취했으나 혐의가 없는 사람들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하고 손님이 있던 나머지 테이블에서는 단 한 개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감식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맥주컵과 맥주병의 결로현상 탓에 물방울이 흘러내려 지문이 지워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결로현상 탓이라고 해도 테이블이나 의자 등 다른 곳에서는 범인의 지문이 왜 없었을까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지문은 발견되었는데 말이죠.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먼저 범인이 범행 이후 철저히 흔적을 지웠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범인이 주점에 들어와
바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음 쟁점에서 더 깊게 따져보죠. 바로 마지막 손님은 누구인가입니다. 분명 마지막 손님이 범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점을 찾은 마지막 손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시 사건 당일 상황을 살펴보면 새벽 1시 50대 남성 4명이 주점을 찾았고 이어 1시 30분 젊은 남성 3명이 주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50분 50대 남성 4명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때까지 젊은 남성 3명은 아직 주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3명의 행방은 이후 오리무중입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새벽 2시 17분 종업원 박씨가 지인과 한 통화 내용입니다.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서 여러 다른 말들이 있지만 정확히 경찰 진술 조서에 남은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님 한 테이블을 받고 주인하고 둘이 조용히 있는데 울 손님이 또 있어 기다리고 있고 손님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후 이 통화 내용을 둘러싸고 각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손님 한 테이블을 받고 주인하고 둘이 조용히 있다라는 문구를 종결의 의미, 즉 손님들이 나갔다는 의미로 말한 것인지, 한 테이블에 자리 잡고 있는 손님이 있다는 진행의 의미인지, 글만으로는 그 뉘앙스 차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경찰도 이 뉘앙스 차이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어느 쪽의 해석이 맞다고 결론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경찰은 그 이후 통화 내용이 나온 울손님이 또 있다는 말에 집중해 주점 전화와 휴대전화 착발식 내역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연 주점을 찾은 마지막 손님은 누구일까요? 젊은 남성 3명은 마지막 손님이 맞을까요? 그리고 예약했다던 손님은 과연 그날 주점을 왔을까요? 젊은 남성 3명이 마지막 손님이고 범인이라면 이들은 범행 후 자신들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젊은 남성 3명이 이미 주점을 떠났고 예약했다는 손님이 와서 바로 범행을 저지르고 간 것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능성을 넓혀서 따져봤다면 이제부터는 가능성을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우선 만약 예약한 손님이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해보죠. 그렇다면 젊은 남성 3명은 사건 당일에 마지막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젊은 남성 3명의 지문은 하나도 남지 않았느냐는 것과 목격자이면서 이들은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젊은 남성 3명 전에 주점에 왔던 50대 남성 4명은 현장에 흔적도 남겼고 경찰에 목격자 진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성 3명은 자신들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목격자 진술을 하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목격자가 사건 발생 이후 모습을 감췄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들 3명을 범인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범인이라면 범행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와 관련해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흐트러진 주점 카운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젊은 남성 3명이 범인이라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남은 자신들의 흔적들을 철저히 지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주점 카운터는 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흐트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주점 주인 김씨의 지갑 안에 있던 130여만원의 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점 주인과 종업원이 모두 사망해 카운터 금고에 얼마의 돈이 있었고 얼마나 사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 한 전문가는 모든 금전을 다 강탈한 것은 아니더라도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금품 목적의 범행이었을까요? 범행 목적을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종업원 박씨의 청바지 허리띠가 풀려있었고 신발 한쪽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성범죄의 가능성입니다. 다만 범인이 종업원 박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실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업원 박씨의 체내에서 정액 반응이 있긴 했지만 약 3일이라는 정액의 생존 기간을 감안하면 범행과는 무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곳에 체액이 남아있지 않은 점, 성범죄를 저지른 후 굳이 옷을 입혀놓을 이유가 없는 점을 볼 때 성범죄가 시도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인들의 범행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그려보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하주점에서 건물 입구로 향하는 계단에 남은 혈흔입니다. 이 혈흔을 분석한 결과 AB형의 혈액형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지만 누구의 DNA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범인들 중 한 명의 DNA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해 힘껏 찌르다 범인 역시 흉기에 다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단에는 동그란 형태의 혈흔이 총 1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똑똑 떨어지면서 생긴 혈흔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거나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오를 때 생기는 모양으로 추정됩니다. 빨리 걷거나 뛰었다면 혈흔이 옆으로 길게 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집 주인 A씨의 목격 진술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집 주인 A씨는 새벽 2시 50분경 건물 입구에서 3명의 남자가 수군거리는 것을 목격했고 이들이 곧 골목으로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혹은 잠시 멈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혈흔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 왜 주점 내부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보통 칼을 가지고 흉기를 사용하다 주로 다치는 부위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그란 모양의 혈흔이 생기려면 무언가 끝부분에서 혈흔이 똑 하고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범행에 사용한 칼끝과 손가락 끝입니다. 그런데 범행에 사용한 칼끝에서 혈흔이 떨어진 것이라면 이 혈흔에서는 범인과 피해자의 DNA가 섞여서 검출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범인의 DNA만 검출된 것으로 보면 손끝에서 혈흔이 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난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손끝까지 타고 내려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따라서 주점 내부에서는 혈흔이 남아있지 않다가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혈흔이 손끝에서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계단에 남아있는 10개의 혈흔 이후 다시 어디에도 혈흔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가 똑똑 떨어질 정도라면 분명 현장을 빠져나가며 골목길에도 혈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은 피가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한 손으로 다친 손을 감쌌다거나 손수건이나 옷 등으로 손을 감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근처 주점 종업원은 사건 당일 새벽 2시 50분경 남자 한 명이 앞서 달려갔고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 두 명이 10m 정도 뒤에서 따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새벽 3시경 택시기사는 주점 근처 슈퍼 앞에서 남자 손님 3명을 태워 울산역을 향해 가다가 채 한 골목도 지나기 전 속이 좋지 않다며 내려달라고 해 이들을 내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들이 본 3명의 남성들은 범인들이 맞을까요? 전문가들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사건 발생 시간대에 비슷한 인상착의 인물들을 목격한 점에 주목해 이들이 범인들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진술 속 인물들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당시 옥교동 일대는 방석집이라고 하는 유흥주점이 38곳, 그리고 일반 단란주점이 15곳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유흥가였습니다. 이들 주점 대부분이 새벽 늦게까지 운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흥가에서 젊은 남성 3명으로 이루어진 일행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즉 범인들이 아닌 아예 다른 일행을 목격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7월 4일은 기온이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한 여름이었고
옷차림은 매우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이 챙겨나가야 하는 피가 묻은 흉기가 최소 3점입니다. 이를 어디에 숨겨 달아났을까요? 또한 범인들 중 한 명은 손까지 다친 상황. 보통 목격자는 목격한 사람의 특이한 점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의 범인들을 목격했다면 옷 어딘가에 피가 묻은 것이나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잡고 가는 모습 등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술을 한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입고 있던 옷과 머리 스타일 등 기본적인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생각해볼 수 있는 범행 시나리오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새벽 1시 30분 주점을 찾은 젊은 남성 3명은 자신들 외에 다른 손님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본색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범인들 중 한 명이 종업원 박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성범죄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강제로 종업원 박씨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그녀가 저항했고 이때 소지하고 있던 칼로 그녀에게 공격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종업원 박씨를 쓰러뜨리고 나자 주점주인 김씨를 살려둘 순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범인들은 주점주인 김씨까지 칼로 찌르게 됩니다. 그녀의 등에 남은 상처는 도망가려다 뒤에서 찔린 상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들 중 한 명은 주점 카운터를 뒤졌을 것입니다. 주점 내부의 카운터와 카운터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어디에서도 범인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두 여성을 공격한 사람과 카운터를 뒤진 사람은 별개의 인물일 것입니다. 범행을 마친 이들은 재빨리 현장에서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이후 피가 묻은 흉기와 다친 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근처에 범인들의 차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집이 근처였을까요? 유흥가를 어떻게 유유히 빠져나갔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8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건은 미궁에 빠져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사건이 태안이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사라져 언제든 범인들을 검거한다면 그 죄값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연 18년 전 단 30여 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이들은 누구일까요? 더 이상 추가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제보가 절실합니다. 사건 발생 지점이 유흥가였던 만큼 사건 발생 당시 도주하는 이들을 스쳐 지나간 인물들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억 하나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아는 것이 있으신 분은 꼭 울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예약했던 손님은 그날 주점을 찾았을까요? 이 역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분명 종업원 박씨가 지인과 통화를 끝냈을 시점인 새벽 2시 21분까지 해당 손님은 주점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약한 손님이 주점에 왔다면 마지막 목격자 혹은 범인이 됩니다. 하지만 목격자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만약 이 손님이 범인이라면 젊은 남성 3명이 목격자라는 소리가 되는데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예 주점에 오지 않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왔을 당시 주점 중앙홀 직사각형 테이블에는 맥주잔 3개와 맥주 4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테이블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었지만 맥주잔과 맥주병에서는 아무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앙홀에서 맥주를 마신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건 당일 중앙홀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4명이 주점에서 나간 이후 주점 주인과 종업원은 테이블을 치웠을 것입니다. 이후 새로운 손님이 온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면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룸 안에 있던 젊은 남성 3명이 중앙홀로 나왔을 경우, 두 번째, 주점 주인 김씨와 종업원 박씨
그리고 젊은 남성 3명 중 1명이 함께 홀에서 술을 한잔하는 경우, 마지막은 주점 주인 김씨와 종업원 박씨가 둘이서 맥주잔 3개를 썼을 경우입니다. 맥주잔 하나에 물을 채워놓고 나머지 잔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는 꽤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범인들 혹은 범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중앙홀에서 술을 마셨으면 이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의 지문도 아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인들이 룸 안에 있던 자신들의 지문을 철저히 지웠던 것을 보면 중앙홀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면 이 테이블 역시 철저하게 닦아 아무 지문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일범일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점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라는 점 외에는 공통점이 딱히 없는 사건입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같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흉기도 조금은 다릅니다.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이 떨어뜨린 칼집을 토대로 보아 양쪽 칼날에 톱니가 달린 것이었고,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경우 한쪽에 칼날이 있는 형태로 추정됩니다. 물론 두 사건이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있고 사건에 사용한 칼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칼집마저 두고 온 상황에서 소지하기도 힘들어 다른 칼을 구입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동일범이라고 하기에는 연결고리가 너무 약합니다. 발생한 지역도 서울과 울산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범인들의 사투리 사용 여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합니다. 사실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제대로 된 목격자 진술이 없어 몽타주조차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빙성에는 의심이 가지만 택시기사가 목격한 3명의 남자 승객의 인상착의를 보면 사바이 단란주점의 용의자 갑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가지 비슷해 보이는 점만 가지고 동일범이라고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동일범일까요?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